블랙 위도우,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배우 마동석이 나오는 이터널스까지 이번에도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2021년 마블 영화. 흥미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뛰어난 영상미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마블 영화를 제작할 때 한국 TV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0년 10월 디즈니 스튜디오 랩이 LG 디스플레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색보정 등이 이루어지는 영화의 후반 작업에 한국의 OLED TV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OLED가 블랙의 선명도 때문에 굉장히 그 색보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CD의 경우 픽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백라이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검은색의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OLED는 백라이트 없이 픽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픽셀을 끄는 것만으로 보다 선명한 검은색을 표현할 수 있어 명암비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명암비가 높으니까 색상의 선명도, 그러니까 색상의 정확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품을 진행하는데, 색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색을 보정하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영화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정도로 화질이 뛰어난 OLED TV. 실제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큰 상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장보다 집에서 영화를 소비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고화질 TV에 대한 수요가 생긴 거죠. 게다가 해외여행 등 외부 여가 활동을 못하면서 TV와 같은 가전제품에 투자하는 금액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TV에 투자하는 금액이 높아진 만큼 대형 OLED TV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집에서도 영화관에 온 것처럼 큰 화면에 선명한 화질을 느낄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많죠. 최근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OLED TV 제품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영화 제작 전문가와 같은 눈높이에서 누구나 초고화질 영화를 집에서 즐기는 시대가 코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